검사장과 기자가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 수사 자문단 구성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데요. 어떤 기구이기에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전문 수사 자문단이 어떤 기구인지 궁금한데요. 주로 어떨 때 구성되는 겁니까? 예, 대통령 직속으로 무슨 무슨 자문위원회가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검찰총장 역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직속 자문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되는 전문 수사 자문단입니다. 법사위 의결을 거친 운영 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일선검찰청 등 복수 주체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할 때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속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및 교수들로 구성을 해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의 기소 여부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언 유착 관련 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아닙니까? 네. 네, 이렇게 전문 수사 자문단을 구성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용의 핵심이 현직 검사장이 종평 기자와 공모를 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고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수사팀은 이와 관련해서 기자가 가족에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라고 전달한 내용이 협박으로 보아서 강요 미수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반면 대검에서는 실제로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이 언론사에 이를 제보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법적인 의미의 강요와 협박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양측의 의견이 대립을 하니까 검찰총장은 운영 지침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자문단의 결론은 어쨌든 권고사항이잖아요. 강제력,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건데 어떤 의미 보십니까?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상의 구속력입니다. 검사장과 기자의 유착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인데요. 수사팀은 현재 검사장을 빨리 구속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문단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영장 청구는 그 타이밍을 한번 잃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강원랜드 사안에서 이 수사 자문단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외압을 주장한 수사팀에서는 자문위원 추천도 철회하면서까지 자문위원단 구 구성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외압이 없었다는 자문단의 결정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수용을 했는데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내부 절차인 자문단의 결정을 두고 수사팀이 항명으로 보이는 반발을 계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요. 그럴 만한 일인지 또 파장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라고 하셨으니까 첫 번째 수사 지휘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5년 전에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라는 지휘를 내렸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서 지휘 내용상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검찰총장은 당시 지휘를 수용을 하면서 바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을 걸만한 사안이 아니면 장관은 함부로 지휘를 내리지 말아라 라는 취지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바라보는 수사 독립성이 어떤 의미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저서에서 밀실주의가 아닌 장관의 서면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견제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적극적인 지휘권 행사에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문제로 현직 검사장 회의가 열렸는데 자문단은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장관 지휘권의 적법성이 아니라 피의자가 진정을 했고 그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소집을 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매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나서기 전에는 장관과 총관의 대리 문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도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문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검찰총장이 직접 소집하는 자문단이지만 그와 다르게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구성에 참여를 하는 기구입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명단 공개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만은 법률 전문가 이외에 시민단체 위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의 전문성은 다소 좀 논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내린 것도 바로 이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